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온전한 믿음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지식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인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인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째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신하오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진 속에서 예. 살아계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또한 수원미소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대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목걸이 같은 거 하고 다녀도 돼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목걸이를 할 때가 있는데 그 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에다가 이렇게 더 두꺼운 거거든요. 제가 그런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장모님한테 선물 받은 거거든요. 결혼할 때 장모님이 저한테 자네 뭐 하나 해줄까 그래서 목걸이 금목걸이 하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걸이를 장모님한테 받은 건데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목걸이를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주로 금목걸이 두꺼운 걸 하고 다니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누구다? 주로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자가 두꺼운 목걸이 치렁치렁 달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탁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갸우뚱합니다. 저 사람의 직업이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목걸이 말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담배를 펴도 되냐 안 되냐, 피어싱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문신을 해도 안 되냐, 제사를 하면 되냐 안 되냐. 이 간단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문신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이 그대로 믿는 이 미국 사람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문신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거 그 옛날 얘기지. 문신하면 어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큰 문제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잡지에 보니까 그 어떤 여자분이, 그 기독교 잡지에 보니까 미국 잡지예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 손에 기도하는 손을 문신을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손을 나의 손에 이렇게 문신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 문신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기독교인들이 해도 되나 안 되나 이 문제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던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문제이긴 합니다. 로마 교인들도 싸웠어요. 되냐 안 되냐. 뭐에 대해서 싸웠냐면은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고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가 시장으로 풀려가지고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무당이 환하게 웃는 그 돼지 머리, 돈 꽂아 놓은 그 돼지 머리, 그거 끝나고 그 고기를 기독교인이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랑 같은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당이 치성을 드렸어요. 막 치성을 드리고 그 돼지고기를 잘라서 드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니면 안 먹겠습니까? 이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나온 것인데 그거 먹으면 어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소리냐 우상을 기쁘게 했던 그 재물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도 그럼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주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그 믿음 외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히브리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문제라고 그렇게 일컫고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 이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중요한 믿음,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해도 되냐, 안 되냐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거 많아요. 예배 시간에 껌 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시간에 다리 꼬아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리 꼬면 안 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냐는 거죠. 그런 세속적인 악기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그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모자를 쓰고 앉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모자가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저거 써도 되나 안 되나? 그래가지고 끝나면서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자네, 왜 모자를 썼나?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목사님을 탁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왜 안경 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 쓰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모자를 씁니다.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인가 된다, 안 된다로 고민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때로는 나뉘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때로는 분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고기를 먹어도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써도 되냐, 안 되냐? 예배 시간에 기타를 쳐도 안 되냐, 되냐?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먹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 여기서 먹는 자는 뭘 먹는 자? 고기를 먹는 자. 먹지 않는 자는 뭘 먹지 않는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자인데 서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로마 교회가 서로 비판하면서 논쟁이 화끈 달아올랐고 그들이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고 그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종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월권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세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손가락질 한다면은 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학생이 잘하면은 선생이 잘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하면 부모가 잘 가르쳤었거니라고 생각하고 또 종업원이 잘하면 주인이 잘 훈련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못하면은 왜 선생이 그 모양이냐, 왜 부모가 그 모양이냐, 왜 주인이 그 모양이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선생과 부모와 주인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비난한다면은 그것은 곧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냐면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말이야? 바른 말 아닙니까? 아, 멋있어요. 말이야? 바른 말 아닙니까? 뒤에서는 나람님도 욕보는 거 아닙니까? 흉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고 또한 죄 짓는 사람에게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때요?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인가 천박하고 수준 낮은 행동, 문제 있는 행동에 대해서 끝에 질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도둑, 질, 장난, 질,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갑, 질.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이 판단과 비난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 알아서 어떤 말이 생겼는데 새로 생긴 말이 뭐냐면 지적질.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지적질 안 좋다는 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그런 욕을 들어도 싸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저 사람 저거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이고 틀린 것은
고쳐주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해서,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슷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맞는 것이 저기선 틀린 것이 될 수 있고, 여기서 틀린 것이 저기서 맞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틀린 걸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전, 30년 전쯤에는 교회에서 기타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중고등부 때, 뭐 청년부 때 기타 쓰면은 장로님이 와서 혼냅니다. 어디 교회에서 그걸 하냐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중고등학생들이 몰래 몰래 드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막 칩니다. 그럼 목사님이 내려옵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기타 안 치고 드럼 안 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파이프 오르간 여기도 보이죠? 파이프 오르간은 사실 모든 교회가 갖고 싶어하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존 칼빈 때였습니다. 이 존 칼빈이 오르간이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는 오르간들을 싹 치웠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는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없어서 난리예요. 아, 우리 교회도 그런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진리가 꼭 저기서의 진리도 아니고, 여기서 맞는다고 해서 꼭 저기서 맞는 것도 아니니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죠. 요새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교회의 문제를 갖고 오냐면, 문제 자체가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는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순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역사, 한인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서 교회의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죄와는 싸워야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비판과 비난은 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조금 어려워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판단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유익. 시작. 예, 안 하시는 분들이 세 분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유익. 시작. 판단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유익. 예, 아, 이렇게 잘하시면서. 쉽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21세기 자유국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입니다. 나는 나의 자유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이상 할 자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꼭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부딪힐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21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뒤로 보내주시면요. 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은 너네들 다 할 수 있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하지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의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예, 나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유익하게 하느냐 유익하지 않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입장이 단호했어요. 뭐냐면은 내 자유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뭐냐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난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8장 12절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보여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그래? 나 그럼 고기 안 먹어. 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돼서 나는 고기를 먹을 권리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제가 고기 먹는데 시험 드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은 다 해도 돼, 형제들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결국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벨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벨리에 그 목회자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벨리에 왔으니까 한번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 열심히 잘하고 이제 식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 주제가 담배가 나왔어요. 담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담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알 뿐인데 그분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애연가라서 담배를 많이 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기는 지금까지도 담배 냄새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대요. 아니 구수하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는데 왜냐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피우고 나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났으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담배를 피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왜 아닐까요? 뭐 물론 건강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믿는 사람, 뭐 특별히 목사가 담배 피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시험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또 해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내가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들 것 같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안 하겠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나의 자유에 있지 않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느냐 유익하게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 별로 같이 옆에 있고 싶지 않죠. 두 번째,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아마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않아도 이 사회가 굉장히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미덕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왜 부름 받았냐면은 너는 세상에 절대로 피해를 끼치지 마.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위의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훈련 갔다 와서 신앙 상담을 그 병사들하고 막 하긴 했지만 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신앙생활 상담하면서 꼭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입니다. 채플린이라고 그 친구들이 부르니까 채플린이 why?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는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자신 있게 소신을 밝히세요.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돼요. 성경이 있잖아요. That's okay.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말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보다 높은 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 것보다 높은 단계는 뭐냐면 제가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는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sober mind. 여러분 sober가 뭡니까? Not affected by alcohol.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 단계 더 높은 깨어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높은 단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아예 성령의 전으로 통째로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이여 나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학교 보내는 첫날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보내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자, 나의 아이가 처음 학교, 대학교를 간다, 뭐 중학교를 간다. 여러분 어떤 얘기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처음 중학교에 가던 날 난 이 얘기를 했다. 대학교에 가는 날 이런 얘기를 했다. 아마 많은 얘기, 좋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야, 가서 졸업만 해라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졸업만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저도 애들 갈 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달죠. 야, 싸우지 말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장학금도 타라, 오레이 받아라, 뭐 한국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는 말 저도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졸업만 해라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 제발 술만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길 원하시겠죠. 근신하라, 너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려라. 그래서 결국은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은 우리의 단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단계까지 올라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조 카비노라는 그런 목사님을 초청해서 특별히 남자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도소를 전도하는 그 죄수들을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머리만 빼고 거의 모든 그 신체 부위 드러나는 부위에는 다 이렇게 그 문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어디 갈 때 항상 그 할리 데이비슨 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분의 선교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분이 어느 그 교도소를 가든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교회가 별로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모아서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날 교인 수보다 더 많은 오토바이들이 다 왔습니다. 주차장에 가보니까 부흥회를 했어요. 그분은 문신이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쪽에는 praise, 이쪽에는 지셨어요. 이렇게 딱 하면은 praise Jesus가 딱 보이는 그런 문신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분의 설교와 그 간증과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마음이 딱딱하던 그 미국 남자들이 저에게 몇 명 있었었는데 제가 뭐 해라도 말 듣지 않는데 이분이 설교 끝나고 나와서 기도하실 분 나와라.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막 등치 같은 큰 미국 사람들이 그 목사님 품에 안겨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아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제 몸에 문신을 하면은 그게 통하겠습니까? 분명히 통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젊었을 때는 제가 뭐 여러분 믿지 안 믿지 모르겠지만 귀에도 뭘 좀 하고 다녔고 뭐 머리 염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이 옛날에 했으니까 뭐 지금 저도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왠지 허락을 쉽게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내가 내 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있어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성숙하다 보니까 아하, 나의 행동과 습관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거나 원망하게 되거나 믿음이 떨어지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기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는 먹고 먹지 않는 사람들과는 먹지 않고 하면서 어쨌든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아까 봤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되는 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먹겠다라는 것. 나의 자유가 형제 자매의 유익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둥병 성자 다미언이라는 그런 그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와이에서 그 문둥병자를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막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친절을 베풀어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문둥병자처럼 돼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산다면 그들이 혹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친절을 받아주지 않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들처럼 문둥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문둥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설교할 때는 성도 여러분 설교했지만 그 문둥병이 걸린 이후에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라고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도 그렇게 문둥병이 된 겁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운그레이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봅니다. 그렇죠? 아,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저 사람 저거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그리고 헷갈립니다. 죄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꺼름직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였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이는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조이라는 선교단체의 캐치프레이즈인데 너무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쉐어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이를 이렇게 해석해요. 첫 번째 제의는 뭐냐면 Jesus first. 한국말로는 예수님 먼저 아마 되겠죠. 예수님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오는 뭐냐면요. Other second. 뭐냐면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제일 먼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Y가 뭐냐면 You입니다. You. 내가, 너가 바로 세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 그리고 나서 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였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보였던 모습이고 다미언이라는 그 성자가 보였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렇게 또 다시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식구들부터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인을, 나의 남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는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판의 눈에서, 정죄의 눈에서 사랑과 용납의 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쉽사리 우리들의 입술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과 격려의 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때까지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경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